어제 확인된 인간 지표, 와이프 친구들 중 평생 투자 1도 안 해본 사람들이 전부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울 와이프도 주식을 해볼까 하길래 그동안 말렸으나 이젠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마음을 내려놓으신 거죠. 어제 엄마 생신에서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와이프 매형 누나가 각자 집값 오른 걸 좋아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와이프는 2년 전 저희 집 분양을 받았을 때 제 표정이 너무 안 좋게 보였다고 얘기를 했고 순식간에 그 자리에서 저는 막연하게 버블 경제가 무서워 투자를 모르는 바보로 전락을 했습니다. 투자를 너무 몰라서 미안하다며 웃으면서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예. 남자라면 적어도 이 정도 돼야 돼. 아직 시집을 안 가신 분들이 계신다면 찬찬찬님 같은 신랑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고점이긴 한가 봐요. 도밍아웃에 이어 코밍아웃도 얻는 하기를 즐거운 오후 시간들 되시라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자신감이 있고 프라이드가 있으면 이게 남들에게 비웃음을 사더라도 그걸 즐길 수 있어. 이게 보면 초안지에 나오면 환신이 똑같습니다. 예, 저잣거리에서 깡패들 그 시장에 제일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뭐요? 남대문 도매시장에서 아니면 동대문 야시장에서 그 불량배 가랭이 밑으로 이게 기어간 거 아니요? 그래도 훗날 어떻게 돼요? 내가 더 잘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무런, 문제가 안 되죠. 예, 훗날 한신이 어떻게 됐어요, 형님들? 그 저작거리 깡패를 갖다가 가이드로 쓰죠. 예, 경호원으로 쓴단 말이요. 지 목숨을 걸고 나를 알아줬기 때문에 그걸 지켰습니다. 한신을 지켰어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요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래서, 형님들, 친구분이 빚고 가거나 누가 뭐 했었을 때 그냥 다 받아들여. 코인은 단타지 익절은 항상 옳다면서 항상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난 단타가 좋더라 혹은 나는 코인은 안 믿어 다 팔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인 부자 큰 아빠님께서 도리도리님 덕분에 제주도 가족여행 잘 다녀왔습니다. 제주도 가서 열심히 비트코인 리플 스텔라를 줍줍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 드리며 도리님께 전합니다. 도리나티는 사랑입니다. 코인 부자 큰 아빠님께서 후원 감사합니다. 2021년도 건물주 되시고 초대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큰아빠님 화이팅! 건강하시고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이 멍고하니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대공황이 오고 있어요. 대공황이 오고 있습니다. 이거 준비해야 돼 형님들. 뭐예요? 예, 1929년 미국 대공황 그리고 닷컴 버블 요런 거죠, 형님들. 요런 거 이제 우리 준비해야 될 때 왔습니다. 모두가 주식을 하고 모두가 펀드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탈출을 준비해야 되죠. 이 선에 닿으면 박살이 난다고 그랬습니다, 형님들. 이 선을 지금 약간 이렇게 초월했어요. 조만갑니다. 빠르면 올해, 늦어도 23년 안에. 예. 지금 우리는 경제 대공황을 맞이할 거예요. 예, 금융 위기를 맞이할 겁니다. 오로지 탈출구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 예. 자, 그래서 예, 10년 국채 뭐 금리 뭐 이런 거 뭡니까? 못 올립니다. 이제 더 이상. 예. 금융 위기 이런 거 예, 계속 예. 주가 이런 건 계속 올라가죠. 화폐도 계속 찍어내고 있고 예, 닷컴 버블, 예, 미국발 금융위기 이런 거 예, 다 준비된 시나리오고 언젠가는 당연히 다 오는 겁니다. 다만 그 어때가 언젠가가 언제인지 잘 모른다는 거 그거이 이제 그런 건데 뭐 이제 거의 이제 들어왔어요. 3년 내야. 3년 내. 빠르면 올해입니다, 형님들. 71년 금태환 포기 선언 이후로 예, 플라자 합의 이후로 금융위기 뭐 이런 거 엔 달러 뭐든지 지금 화폐의 가치에 대한 이런 부분 예 대개 강아지 떡락하고 있다는 거 보고 계십니다, 형님들. 그래서 다들 주식을 얘기하면 우리는 소름이 돋아야 됩니다. 도리도리가 얘기했던 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 탈출할 거 거의 다 왔구나. 이거 보이시죠, 형님들? 지금이에요, 지금.
거의 이거는 그 차트가 서 번졌지 형님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거 뭐 준비된 거라. 예. 닷컴 버블 이후 나스닥 지수 추이. 닷컴 버블이 재현될 거다. 3번, 4번에 닷컴 버블이 재현될 거다. 이미 예정된 겁니다, 형님들. 뭐 연준 얘네들 안심하세요. 뭐 경기 부양, 뭐 우리는 뭐 아직 뭐 좋은 선상에 있다. 다 개소리입니다, 형님들. 항상 예, 시민들은 여기에 꼭대기점에 다 물렸고 예, 많은 분들이 파산을 했고 심지어는 뭐 예, 자살도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똑같은 현상 지금 초입 단계라는 거 이야기 드립니다, 형님들. 예, 버블. 예, 지금 그 모기지, 예, 하우징 버블, 그리고 닷컴 버블 나왔지 형님들. 여기에 지금 우리가 있어요. 가장 최고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 달러 예, 2000조 넘게 또 1000조 추가. 아, 예, 지금 개판이에요. 예. 메비우스 님께서 한 달 전에 주식 정리하고 코인에 입성한 코린이에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예. 잘 오셨어요. 김타자님께서 예, 카드 한독이 잠깐 예, 풀렸습니다. 곧 리볼빙으로 항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게 넘겼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리니 운영자님들, 예, 나티님들 항상 감사합니다. 이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예, 큰 후원을 감사합니다. 타자님. 예, 2021년도 건물주 되시고 초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메비우스님, 예, 김타자님 다시 한번 예, 감사 말씀 드립니다. 제이님께서 안녕하세요. 이제 멤버십 첫 달째인 코린이에요. 도리님 방송을 이제 알게 돼서 너무 아쉽지만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에서도 서서히 빼고 코인으로 옮기려고요. 도리님과 도리나 팀분들 다 건강하시고 대박났으면 좋겠습니다. 지조는 6개월 전에 빨리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예, 없습니다. 예, 2021년도 건물주 되시고 초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이님 화이팅! 건강하시고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태훈님께서 예, 도리님 감사합니다. 도리님 처음으로 유튜브 시작할 때부터 쭉쭉 시작했는데 단 한 번도 팔지 않았고 여기까지 왔네요. 아, 축하드립니다. 덕분에 최근 스테이킹 세 달 맡겨서 이자로 마이바 구... 지금 소름 돋았어. 진짜 소름 돋았어요. 스승의 날이라 정말 감사의 마음 보냅니다. 아, 형님들 다들 박수. 타자님도 지금 람보 리기를 보러 계시고 예, 해운대에서 지금 뭡니까? 뭐야? 그 마린시티 보고 되신다고 그랬나요? 예. 태훈님께서 예, 스테이킹해서 세 달 맡겨서 이자로 마흐마흐 태훈님. 이런 분들 겸산 안 되는 분들이에요. 예. 같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예. 소름 돋았어 진짜로. 대박입니다. 예, 단 한 번도 팔지 않으셨어요. 예, 가족이 건물주님, 예, 투자 알바하며 두 딸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얼마 전에 친구가 알려줘서 도리나티가 되었는데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해서 아이들에게 자산과 지식을 물려줄 수 있는 엄마가 되고 싶어요. 늘 예, 좋은 정보 감사하다고 가족이 건물주님 좋습니다. 예, 2021년도 건물주 되시고 초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건물주님 예, 다시 한번 예, 태훈님, 타자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아, 이거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뭐 건물주 이거 제껴버리는 거잖아요. 어? 한 달에 뭐 7, 8천에서 거의 1억씩 새로 들어오는 건데 뭐 누구 새 입자가 속썩일 것도 없고 뭐 이런 거 할 것도 없고 대박이죠, 형님들. 이게 형님들 누나들 인생이요. 응? 태훈님, 타자님이 형님들 누나들 미래예요. 아시겠죠, 형님들? 소름 돋는다 진짜. 자, 그래서 비난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뭐 돈 자랑하는 거야 이러면 안 돼. 형님들 누나들 모습이요. 예, 모습입니다. 뭐 완전히 100%는 되실 수는 없겠지만 군인으로 치면 스타요 스타. 경례 때리고 안 보일 때까지 계속 요 경례 때려야 되는 겨. 아시겠죠 형님들? 예, 중수, 예, 고수 영웅분들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기운 주시고 열심히 잘 공부해서 하면 좋은 이런 기운 있을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 절대로 시기하거나 이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야기 드립니다. 형님들 지금 굉장히 위험한 시점
요런 게 온다. 이런 것만 탈피하셔도 돼요. 예, 도리도리 방송 드시고 지금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형님들? 뒤지는 겁니다. 금융위기, 유럽 재정, 그리스 채무위기, IT 버블, 9.11 테러, 모라토리엄, 예, 아시아 금융위기, 별거 아니에요. 지금 2008년 금융위기처럼 왔는데 지금 이거보다 훨씬 더 한 제가 봤을 때는 곱하기 5배? 뒤집니다, 진짜 형님들. 이거 준비하신 분들하고 안 하신 분들, 전에도 얘기 드렸습니다. 구찌 준비하신 분들, 안 하신 분들, 천지차로 했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런 거죠, 형님들. 구두닦이 소년의 신호, 과잉 매수의 징후. 예, 구두닦이 애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요즘 여기 건물 여기 다니시나 봐요. 출근하시나 봐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굉장히 일하시면 정보가 많으실 텐데 주식 속수만 주세요. 속수 좀 있으면 주세요. 그래서 네가 주식을 어떻게 아니라고 하는데 아, 이번에 주식에 뭐 투자해서 저도 돈 벌었어요. 제 친구들도 예, 투자해서 돈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 제가 알 정도면 이거 버블이구나.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다 팔았죠. 그리고 나서 자산을 지켰다는 거. 그래서 존 F. 케네디 아버지의 월스트리트 유명한 투자자였죠. 조 케네디는 어느 날 구두를 예, 다 끌어갔습니다. 대공황 터지기 직전입니다. 예, 1929년 직전이에요. 그런데 구두닦이 소년에게 주식 투자 조언을 예, 요구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곧 이어서 1929년 10월에 대공황이 찾아왔다. 그래서 자산을 지킬 수 있었고 그 자본금으로 하여금 예, 케네디를 예, 대통령을 만들 수 있었던 요런 게 됐었다는 이런 거. 그래서 구두닦이 소년의 신호라고 얘기했는데 아, 우리는 아, 찬찬찬님의 신호, 도리나티의 신호라고 하겠습니다. 각하님께서 예, 도리님과 도리나티님 덕분에 집구석이 가문이 되고 있어요. 예, 항상 감사합니다고 예, 각하님께서 후원 감사합니다. 예, 2021년도 건물주 되시고 초대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각하님 화이팅! 건강하시고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도리나티님들은 살아있는 증거라는 거, 예, 희망회로가 아니라는 거 약속 지켰습니다, 형님들. 마이바흐, 벤틀리, 남 얘기가 아니에요. 형님들 누나들 타고 다닌 차입니다. 그래서 스티브 코엔 포인트 72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 계획. 그래서 억만장자 스티브 코엔이 설립한 헤지펀드 포인트 72가 암호화폐에 진출한다는 계획입니다. 형님들 요거 박수. 살벌하게 돈 많은 애들이요. 박수. 2020년 7월까지 170억 달러 약 19조 원을 관리한 애입니다. 디지는 애요. 벤치 캐피탈 부문 예, 포인트 72. 헤지펀드 쪽에서 장단기 기법을 배치한 등 예, 2조 달러의 예, 규모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매우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면서 더 스트리트에 따르면 400억 달러 45조 원 규모의 펀드인 밀레니엄은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트러스트 노출을 통해 암호화폐 시장에 손을 대고 있는 한편 세계 최대의 헤지펀드 브리지 워터 어소사이에이츠 레이 달리오입니다. 그냥 레이 달리오메가 그냥 하면 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도 뭐예요? 법정화폐 및 신용가치 절하에 대처하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현금 대안 펀드 자산 저장 대안 펀드를 제공할게. 그게 뭡니까, 형님들? 비트코인도 투자 대상에서 빠지지 않을 것. 레이 달리오는 무조건 코인 쪽 간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렇게 됐죠. 그래서 지금 대공황을 빠져나갈 수 있는 거는 예, 오로지 예, 코인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강우이 아빠님께서 예, 항상 감사하다고 예, 감사합니다. 예, 2021년도 건물주 되시고 초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웅이 아빠님 화이팅! 건강하시고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엄만장자 스티브 코엔, 미 뉴욕 매츠 2조 8천억, 거의 3조에 매수했던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스퀘어 최고 투자 책임자, 현재로서는 비트코인을 구매할 계획이 없다.
더 구매할 계획이 없다. 근데 스퀘어는 아시겠지만 행여나들 트위터 쪽이다. 트위터. 어? 지금 월가를 이끌고 가는 세계를 이끌고 가고 있는 공룡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김현정님께서 방송 보기 시작한 지 두 달 정도 됐고요. 회원 가입도 얼마 전에 했습니다. 지금부터 방송 들으면서 시작해도 부자 될 수 있을까요? 현정님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2021년도 건물주 되시고 초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정님 화이팅! 건강하시고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뭐가 들어있어요? 형님들 자 공부하신 분들 예습하신 분들 답변 빨리빨리 하세요. 여기 누구누구 들어가요? 그렇죠. 페이스북. 지금 스퀘어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언론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게 얘기예요? 최대한 소극적으로 얘기해. 근데 트위터 대표가 어떻게 형님들 미친 듯이 비트코인을 옹호하잖아. 그런데 언론에서는 지금 보면 뭐예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비트코인을 더 이상 구매할 계획이 없다. 왜? 환경 요인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 페이팔 같은 경우는 치고는 나가고 있는데 얘네도 약간 뭐야? 약간 절제된 느낌이 있죠. 절제된 느낌이 있어요. 왠지 드루아들 쪽에서 지령을 받은 그런 게 있고 치고는 나가는데 약간 뭐가 약간 짝 조금씩 걸린 듯한 이런 느낌이 있는 게 페이팔이야. 근데 뒤로는 엄청나게 지금 확장시키고 가장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뭐예요? 페이팔입니다. 임종원님께서 후원 감사합니다. 2021년도 건물주 되시고 초대받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원님 화이팅 건강하시고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마이클 세일러 형님이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왜 페이스북이 이 시장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페이스북이 들어오면 나머지 다 따라 들어옵니다. 전에도 뭐 저도 똑같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그 마이클 세일러 형님에 대한 형님이 이야기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때기는 뭐냐면 현재 가장 큰 판때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애플하고 구글이죠. 왜? 휴대폰 때문에. 애플의 iOS와 구글의 안드로이드 양분으로 돼 있고 휴대폰 자체가 컴퓨터고 이 컴퓨터가 월렛이 되고 여 안에 지갑이 있기 때문에 이 처절한 그 어떻게 보면 얘네들의 2파전 싸움 하지만 3파전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게 페이스북이에요. 그러니까 얘네 둘 같은 경우는 독립적인 그 체계의 시스템으로도 구축이 돼 있죠. 얘네는 얘네들대로 강력하고 얘네는 얘네들대로 강력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애플이 개인의 신용에 대한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페이스북을 압박을 하고 있어요. 얘는 알게 모르게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게 페이스북입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은 혼자 존재할 수가 없죠. 구글 위에서 돌아가든지 애플 위에서 돌아가야 돼요. 어쨌든 저쨌든 강력하긴 하지만 얘네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게 페이스북입니다.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자신의 그 시장을 마켓을 구축을 하고 있죠. 그리고 기존에 무슨 화폐가 됐던 카드가 됐던 얘네 자체는 그대로 돌아가고 가요. 그리고 비트코인을 수용을 하든 안 하든 얘는 상관이 없죠. 하지만 제프 베조스가 이미 오픈마인드야. 얘네들은 이미 100% 샀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아마존은 이 세계의 세 군데의 그 빅테크 기업 싸움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의 방관자 느낌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얘네 세 명이죠. 세 군데입니다. 애플, 구글, 페이스북 얘네 세 군데에서 비트코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하면 대중화되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세 군데 중에 가장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거는 페이스북입니다. 잘못하면 밀릴 수 있어. 그래서
예. 마이클 세일러 형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공격과 방어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면서 10억 명의 사람들에게 매년 200%의 이자를 주는 것과 다름이 없고 200%의 이자 적금을 주는 것보다 더 이상 중요한 것은 없다. 뭡니까, 형님들? 예, 비트코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지금 애플과 구글이 지금 페이스북을 쳐내는, 어떻게 보면 얘는 경쟁자니까 쳐내는 작업을 하죠. 페이스북이 먼저 비트코인을 선점하는 순간 10억 명의 유저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뭐예요? 매년마다 비트코인은 끊임없이 200%씩 상승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당분간 향후 5년, 10년간은 계속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저들이 강력하고 유저들이 쓰고 있으면 뭐예요? 예, 애플, 구글도 뭐라고 못하죠. 그러니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고, 예, 이걸로 인해서 예, 5배 혹은 6배 페이스북은 더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마이클 셀러 형님이 합니다. 자, 그래서 기술에 대한 부분 항상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형님들. 국가 간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세국 정책 하는 바람에 중국하고 우리나라는 강아지 박살이 났고, 그리고 제국주의. 기술만 받아들였을 뿐인데, 예, 제국이 되었죠. 일본이 그랬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뭐 지지 않는 뭐 나라, 뭐 영국처럼 이런 식으로 기술을 갖다 먼저 도입하는 경우 그 뒤는 따라잡을 수가 없어. 쇼트트랙 이야기 들었습니다. 앞에서 뒷짐지고 가는데도 뒤에는 막 머리 끄들고 막 난리가 나죠. 그래서 페이스북이 가장 먼저 비트코인을 채택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입지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보험을 들기 위해서도 비트코인을 들고 갈 수밖에 없고, 들고 가는 순간 어떻게 된다, 형님들? 애플, 구글은 당연히 따라 들고 들어올 수밖에 없다. 구글페이, 애플페이, 추가적으로 얘기한다면 여기에 삼성페이도 들어갈 수 있겠지, 형님들. 그럼 어떻게 된다?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형님들? 코인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예, 요거는 그러면은 비트코인 뭐 몇억 가는 거, 예, 우습습니다, 형님들. 뭐 얘네들 어차피 기업이야. 비트코인은 뭡니까, 형님들? 자산의 최정점이자 앞으로 예, 1000조원의 1000조억의 1000조억의 1000조억 달러의 최고의 자산이자 가장 안정적인 그 자체의 금융 네트워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 채권시장, 얘네, 그리고 우리가 쓰는 원이나 그 법정 암호화폐, 인덱스까지 모두 가져갈 게 뭐다? 예, 비트코인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렇게 비트코인은 가는 거예요. 행복발전소님께서 도린이 항상 일꾸여줘서 감사합니다. 예, 복근님께서 예, 후원 감사합니다. 2021년도 예, 건물주 되시고 초기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발전소님, 김복근님 예, 감사 말씀 드립니다. 아시겠죠, 형님들? 이렇게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형님들? 1비트가 얼마 된다? 계속 이야기 드립니다. 최소 저는 봐요. 최소 예. 아까 어느 분이 0.5비트 사셨다면서, 예? 이게 5년이요. 5년입니다. 향후 5년. 예. 맥시멈 10년이요. 그거 얼마요? 0.5비트면. 15억 산 거 아니요. 15억. 아셨죠? 그래서 지금 스퀘어는 앞으로도 이런 스탠스를 계속 예, 보일 겁니다, 형님들. 이거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보세요. 엄청나게 비트코인 옹호론자면서 항상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은님께서 고급 방송입니다. 부자가 될 수 없는 부자 방송. 예, 수업비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유은님. 예, 감사합니다. 예, 2021년도 건물주 되시고 초대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윤님 헬팅 건강하게 감사 말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형님들 살벌한 소스 나갑니다. 그레이스케일 암호화폐 5종목을 넣은 투자 신탁을
만들었습니다. 다섯 가지 펀드 같은 이런 느낌이에요. 예, 디지털 라지캡 펀드 SEC에 신청했습니다. 합니다. 박수 디지입니다. 드디어 나왔어. 그레이스케일 요즘 많이 힘들어요. 예, 예. 지금 브라질, 캐나다, 유럽에서 ETF 다 했는데 지금 미국만 안 해주고 있습니다. SEC하고 가장 친한 애들, 예, 그레이스케일, 그레이스케일에서 보고서 올리고 있는 애들이 이런 겁니다. 이런 보고서를 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 이번에 ETF 되면 완전히 전환을 100% 다 하겠다 이러고 있죠. 지금 살기 위해서 이게 허가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살기 위해서 예 신탁 펀드 비슷하게 요렇게 만들었는데 거기에 코인 투자하는 목록이 있었으니 뭐예요, 형님들?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캐시 이렇게 들어갑니다, 형님들. 박수! 아직도 텔방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 비트캐시 아, 왜 이렇게 안 갈까요? 뭐 이런 얘기. 그래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계속 이야기드리지만 비트캐시는 오른 적이 단 한 번이 없습니다, 현재. 예, 다른 알트들은 많이 올랐는데 비트캐시는 단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어요. 횡보치고 있습니다. 오로지 비트캐시만 횡보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캐시, 그 다음에 라이트코인, 체인링크 있는데 얘네들은 전에도 항상 이야기되지만 도리도리가 먹어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모든 앞 아마 투자신탁 ETF로 예, 전환하는 이런 부분 그리고 자사의 상품 사이클 2단계를 SEC에 보고하는 기업으로서 등록을 완료했다. 예, 보고하는 등록 기업으로 했다는 게 그레이스케일. 자 그리고 싱가포르 예, 국부 펀드 싱가포르 나오면 예, 뒤진다고 그랬습니다, 형님들. 젊은 피닉스님께서 아메리카에서 비트가 그렇게 몸매가 좋다던데. 예, 항상 감사합니다, 도리님. 예, 몸에 좋다던데, 맞아요. 예, 2021년도 건물주 되시고 초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피닉스님 화이팅! 예, 건강하시고 감사 말씀 드립니다. 아, 비트가, 예, 맛도 좋습니다. 예, 비트, 예, 굉장히 좋더라고요. 향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자, 그래서 형님 아들, 아, 국부펀드, 돈 살벌하게 많습니다. DBS, 암호화폐. 아, 아시아 최초 암호화폐 신탁 서비스를 출시한 거예요. 전에 뭐냐면 그레이스케일이 미국에서 했던 거 지금 싱가포르에서 예, 똑같이 지금 나왔다는 그런 상품이에요, 형님들. 그래서 여기 예, 보시면 뭡니까? DBS 은행 소유의 인가대 신탁회사 DBS 트러스트 예 나왔습니다. 트러스트 트리 고객들에게 4개의 자산을 투자하라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고 있다. 코인 4개를 제공하고 있다는 그 내용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거의 뭐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리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님들 여기서 다시 한번 박수.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냥 눈, 귀 다 닫고 아, 그냥 빠질 때마다 시원하게 주우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히 나의 그 살아왔던 지난 내용으로 얘네들을 유추한다는 거 예, 건너머 쓰는 거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얘네들을 가지고 차트를 그린다. 예, 건너머 쓰는 거야, 형님들. DBS가 밀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뭡니까? 싱가포르는 지금 뭐예요? 지금 일본에서도 밀고 있지. SBI에서도 같이 협업해서 진행되는 게 이게 지금 싱가포르 판때기란 말이요. 거기서 지금 뭡니까? 예, 이런 거. 싱가포르 달러, 홍콩 달러, 미국 달러, NY다. 전 세계의 1위, 2위 기축통화 아니겠습니까? 얘네 둘 다 가면 그냥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4대 천왕 코인은 무조건 가지고 간다. 예, 나머지는 뭐다? 거의 강아지 잡코인이다. 요렇코롱도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강력한 코인, 4대 천왕 코인 항상 이야기 드렸습니다, 형님들. 대형 플레이어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 제공된다. 뭡니까? 돈 있는 애들, 대형 플레이어들 다 들어오는데 뭐다? 4대 천왕으로 돈 꽂게끔 만들겄다. 이거이 DBS. 그 은행에 또한
증권과 기타 자산, 토큰화 뿐만 아니라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은행 등급 등의 커스터디, 수탁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암호화폐가 더 주류로 이르면서 이러한 추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작도 안 했다 이 말이요. 그러면서 DBS 프라이빗 뱅크 그룹 책임자는 최근 들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는 거나 이미 투자한 고객들이 엄청나게 늘고 있다. 지금 암호화폐 이외에는 딴 것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 되었습니다, 형님들. 자, 형님들, 삼성 나왔습니다. 삼성 박수. 예, 국가에서 금을 몰수하는 거, 혹은 일본에서처럼 전쟁이나 금융 위기가 났었을 때, 혹은 뱅크런이 일어났었을 때, 얼마 전에 그런 보고서도 있었죠. 갑자기 비트코인이 폭락했었을 때 KB뱅크에서 뱅크런이 일어날 수도 있다. 항상 이야기 드립니다. 은행이든 주식이든 뭐가 됐든 형님들 누나들 자산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꺼내고 싶을 때 내가 쓰고 싶을 때 쓸 수 없다. 그건 뭐다? 내 돈이 아니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제가 나노X를 항상 이야기 드렸죠. 영상 하단에 예, 링크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게 형님들 누나들 진짜 재산입니다. 거래소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IRS도 그렇고 국제 그 세무서 관련해 갖고 모든 국가들이 지금 세금 관련해 갖고 지금 이미 정부와 연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정부의 입김을 무시할 수가 없죠. 그것은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노 월렛에 있는 게 형님들 누나들 재산이요. 항상 그 이야기 드립니다. 홍지영님께서 예, 현금 채굴이 너무 바빠서 실방 자주 못 오셨다고 지영님께서 후원 감사합니다. 정격777님께서 정청경님께서 도리님 방주를 운명처럼 만나고 거대한 꿈을 꾸게 되었고 이루기 위해서 1강부터 열공 모드로 1신 우일신 하고 있습니다. 저의 코인 멘토로 생각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란다고 예, 홍지영님 청경님 감사 말씀드립니다. 2021년도 건물주 되시고 초대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청경님, 지영님 화이팅! 건강하시고 감사 말씀 드립니다. 아시겠죠, 형님들? 지금 삼성하고 같이 가잖아. 그래서 뭐 다른 지갑도 추천해 주시면 안 되겠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저는 예, 나노 월렛 말고는 예, 안심이 안 됩니다. 계속 그 이야기 드려요. BTX팡님께서 도리님 무한 감사드립니다. 라고 예, 2021년도 건물주 되시고 초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팡님 화이팅! 건강하시고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거래소도 무조건 해외 거래소 끼고 가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바이낸스, 후오비, 아니면 후오비 글로벌도 괜찮아요. 해당 추천 거래소 하단에 있으니까 분산하셔야 된다는 거. 금융위기 얘기 드렸습니다. 예. 뱅크런이 일어나면 어차피 현금으로 출금 못해. 근데 뭐예요? 지금 베네수엘라고 이란이고 뭐 터키 구간에 코인이 급등세를 보입니다. 예. 이게 그 경제 금융이 안 돌아가면 예 가치 있는 것은 그 암호화폐 쪽밖에 없어요. 그리고 금을 주고 사고 판다 말도 안 됩니다. 두드려 맞아 죽어요. 금땡이 들고 있는 거 보면 왜 그러냐면 뭐 시위 막 하고 막 그 뭐 슈퍼마켓 때려부시고 막 요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예 항상 요거 나눠 원래 준비하셔야 된다 그 이야기. 그러면서 여기서 또 대박인 게 있어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 위에 ERC 규격에 TRC 규격 토큰으로 대응을 확대하고 있다. 이거의 뭐다? 삼성 뭡니까 형님들? TRC 뭐요? 이거의 트론이요. 트론이 지금 뭐예요? 이더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이런 부분 보고 계십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거래소 제미니와 제휴의 암호화폐에 대한 거래도 대응하고 있다. 손쉽게 자산을 관리할 수 있어 인기가 높은 스마트 지갑이지만 인터넷 환경에 상시 접속이 되는 스마트폰은 해킹을 당할 수 있다. 뭡니까? 휴대폰 이런 거. 형님들, 예, 얼마든지 해킹 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또 이야기 드렸고, 예, 이렇게 나노월렛 써야 된다는 거, 이 부분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이 시키지 마시고, 한 개씩 나눠서 분산해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지효 볼따구님께서 아버지께서 몇 년 전부터 맨날 도리님 방송 보시며 투자하셨는데, 올 1월 달부터 늦게나마 따라 시작해보고, 예, 재미도 보고, 도리님 보며 많은 정보와 멘탈 케어 받고 있습니다. 도리님 덕분에 아버지가 머스탱도 뽑아주시고, 박수! 형님들! 따님께 머스탱 뽑아주면 끝난 거예요. 예, 아드님 아니시죠? 따님 얼굴인가? 예,
따님이신가 보다. 아니, 아들이신가 보다. 예, 따님이, 아들이신가 보다. 따님 얼굴인가 봐요. 도리님, 아버지가 머스탱, 진짜 멋쟁이십니다. 아버지 요번에는, 카마로 뽑으시려고, 예, 준비 중이세요. 예, 항상 전망 감사합니다. 예, 박지호 볼따구님. 예, 2021년도 건물주 되시고 초대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버지하고, 너무너무 좋네요. 예. 아셨죠, 형님들? 그래서 월렛은 무조건 준비하셔야 된다는 그 부분. 바레인 중앙은행 디지털 실험을 통해 JP모건 등과 파트너십. 뭐, JP모건도 예, 슈렉이 중에 슈렉이고, 예, 중국어로는 라지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예, 결제로, 미달러로 행해져 실험에서 바이와 함께 서플라이 결제의 지속화나 사전에 자금을 준비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이점을 기도할 수 있다. 뭡니까? 암호화폐로 그냥 간다는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파트너를 JP모건과 하고 있다는 그런 거. 그래서 바레인은 여기 있습니다, 형님들. 바레인 여기 페르시아만에 있다는 거. 스페인 규제 당국 특정 조건 하에서 기관 투자가들에게 암호화 투자를 허용할 것. 뭡니까, 형님들? 시원하게 이제 암호화폐에 돈 집어넣으라는 거. 스페인 그래도 유럽에서 힘 있지 않습니까, 형님들? 박수. 그래서 투자 펀드 운영사 집단 투자 기관 스페인에서는 예, IIC로 다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외 공모 펀드 유럽 대륙에서 예, 시카V로 예, 알려졌다. 암호화폐에 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규제 기관은 몇 가지 조항을 명시했다는 거. 그러면서 기관 투자자 펀드 운영자의 토큰 기본 주식을 추적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고 예, 암호화폐 기반의 ETN ETP, ETC를 포함해서 암호화폐 자산을 기반하는 특정 유형의 암호화폐 파생 상품이 증권에 투자하지 못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지금 스페인에서도 투자를 허용했다는 이런 부분. 자, 형님들 요 박수. 미국 윌리스턴 도시의 공공요금 지불에 암호화폐 결제를 도입했습니다. 항상 얘기 들지만 미국은 한 개의 주가 나라라고 그랬어요. 하나의 국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또다시 지금 윌리스턴 예, 여기 있습니다. 여기 노스다코타, 예, 여기, 예. 미국의 노스코타주에 있는, 윌리스턴시는 공공 지불에 암호화폐를 도입했습니다. 또 다른 미국의 한 나라가 암호화폐 지불을 결제를 도입한 거예요, 형님들. 뒤지는 기사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뭡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코인이 있었으니, 받는 코인입니다. 대형 암호화폐 결제에서 비트페이와 제휴해서 결제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형님들.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그 외의 종목에도 공공결제, 비트코인이나 그 외의 종목에 공공결제가 가능하게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게 뭐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캐시, USDC와 스테이블 등에도 대응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수, 형님들. USDC는 달러요. 얘가 그냥 달러란 말이요. 근데 여기에 들어간 게 뭐예요? 비트코인 캐시, 리플, 이더리움, 예, 비트코인. 4대 천왕이 들어갑니다. 형님들, 누나들 투자하고 있는 코인이 이렇다 이 말이지. 아시겠죠, 형님들? 암호화폐 결제의 메리트에 대해서는 구글페이나 페이팔 등에서는 3%의 수수료이지만 비트페이에서는 1%만 부과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공공요금에는 한정돼 있으나 향후 면허증, 허가증, 쓰레기 폐기물장의 결제에서도 암호화폐가 도입이 된다는 이런 이야기. 플로리다 주의 마이애미시는 2월달부터 공공요금 및 직원의 월급 지급 수단에 비트코인을 도입했죠. 서울시에서 예, 도입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암화폐 선진 도시를 지향하는 프란시스 수아레스 시장이 시 재무자금 중 현금을 일부로 비트코인을 바꾸는 것도 추진했다. 이건 뭡니까? 중앙정부에서 그 재정의 일부를 비트코인에 넣는 거예요. 형님들 곧 있으면 형님들 누나들 보실 은행 비트가 강아지 떡상할 때 또 나올 수 있는 그 이슈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님들? 중앙은행에서 각국에서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순간 비트는 진짜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 또 하나의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보실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형님들. 국가에서 지금 비트를 매집한 거예요. 미국에서 테네시 주의 잭슨 시도 비트코인을 시의 재정에 돌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면서 시로서 마이닝 채굴을 실시하는 것까지 제한된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딴 거 없어. 마이닝하거나 살거나 둘 중 하나죠. 둘 중 하나자. 지금 이거를 갖다가 국가에서 지금 한단 말이에요. 이란도 뭐예요? 채굴하잖아요. 채굴 사업에 손대잖아. 비트코인 딴 거 없어. 채굴하거나 사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 쪽에 상장된 비트코인 업체들도 마이닝 업체들도 비트코인도 사고 채굴기도 도입하죠. 똑같은 겁니다, 형님들. 자, 형님들, 이거 이 박수. 1박 2일 방송이 되었어요. 예, 죄송합니다, 형님들. 후원이 너무 많이 돌아갔고, 제가, 좋은 소스는 끝까지 드리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한 3, 4개월 정도 전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블랙 락 쪽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블룸버그하고 그때 인터뷰했던 것 같은데 이야기를 하죠.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상승할 것 같고 40만 불까지 간다고 그랬습니다. 4억 한 5천 정도 간다고 그랬는데 그러고 난 어느 날 갑자기 비트코인 가격이 너무 높은 것 같다. 아, 뭐 한 4만 8천 불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났고 그 가격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죠. 얘네들의 시그널은 이런 형태입니다. 지금 얘네들은 지금 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비트코인은 지속 가능할 것이며 향후 몇 년 동안 투자 분야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지속 상승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시그널이에요. 엄청난 시그널입니다. 얘네가 얘기하면 그렇게 돼. 100% 무시할 건 못 되지만 참고할 부분은 항상 존재한다는 거. 그거를 갖다가 빼서 골라서 우리가 시장을 읽고 거기에서 이득을 취해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스쿼크 박스에 출연한 라이더에게 머스크의 폭탄 선언 비트코인의 결제 중지에 대해서 묻자 비트코인은 흥미롭고 지속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을 하죠. 뭔 소리요? 일론 머스크가 지금 우리 방에서 앞방을 뛰고 있는데 그냥 걔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뿐 비트코인은 원래부터 사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지속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몇 년 동안 투자의 분야의 일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뭐예요? 비트코인은 계속 오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수! 자, 비트코인이 극복해야 할 주요 장애물 중 변동성과 규제를 지적하면서 아직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자산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도전들은 현실이며 시간이 지나면 극복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뭡니까? 미래 전망까지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냐면 등락폭은 있을 거라는 거야, 형녀들. 등락폭은 있을 거라는 건데 결국은 뭐다? 시간이 지나면 극복할 것이다. 뭡니까? 강아지 떡상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뛰어내리거나 이러실 수 있고, 차트 방송 보시는 분들 아마 다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서 뛰어내릴 수가 있고, 알트가 미친 듯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차라리 수량을 늘리기 위해서 알트의 비트를 알트에 옮겼다가 다시 이걸스 갖다가 비트로 다 전환하는 게 어떨까? 아니면 그냥 알트로 쭉 가져가는 것은 어떨까? 이런 식으로 비트가 다 빠질 수 있다는 이런 부분, 비트가 다 뺏길 수 있다는 이런 부분에서 예, 지금 소스를 주는 겁니다. 블랙록은 올해 초 암호화폐 시장에 발을 들여놓으며 두 개의 펀드에서 비트코인 선물에 대해서 노출을 허용했다는 거. 자,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형님들 요 박수. 마이크로 스트레디지 예, 271개의 비트코인을 추가했죠. 평단은 55,000달러. 뒤집니다.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블랙락의 이야기가 왜 중요한가? 지금 얘네가 지금 전 세계의 금융을 이끌고 있다고 그랬어요. 오바마 시절에 핵심적인 축을 담당했던 그 재무부 관련 이런 애들이 지금 있었고, 트럼프 시기에 다시 얘네들이 강이나 아니면 이런 데로 뛰어다니고 블랙락에서 다시 근무를 했다가 지금 바이든 정부에 다시 들어갔죠. 그래서 얘네들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법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그냥 예 그냥 마스크예요. 앞잡이 그냥 얼굴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얘기가 가장 중요하다. 얘네들 한마디가 중요한 겁니다. 바이든 정부를 이끌고 있는 게 블랙락이라고 봐도 똑같습니다. 같아요. 근데 뭐예요? 지금 마이크로 스트레디지는 지금 드루아의 그 환경 아젠다에 반대해야 되게끔 지금 계속해서 예 비트코인만 사고 있죠. 근데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은 이 주주총회에서 계속 뭐 대출이나 뭐 이렇게 자금 같은 걸 땡겼었을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예요, 지금? 예. 블랙락입니다. 예. 지분이 지금 15%가 10%인가 10.6%인가 그렇죠. 마이크로 스트레디지. 지금 계속 투자하게끔 내버려 두고 있죠. 이게 비트코인을 사야 되는 이유입니다. 강력한 이유예요, 형님들. 그래서 지금 알트 시즌이 오면서 비트코인 사기 가장 좋은 요런 시점이 온 거죠, 형님들. 그래서 요 부분 참고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마이클 로버로츠 암호화폐가 현재 총 순자산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인터뷰에서 암호화폐가 현재 자기 자산의 총 자산의 8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7년도 말에는 30%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2007년 금융위기를 안뒀을 때 억만장자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죠. 그리고 로버그라츠는 여전히 이더리움이 5,000달러에 달할 것, 예, 10,000달러 될 수도 있습니다. 순식간에 100배나 치솟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조심하고 일부 수익화를 실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뭡니까? 미친 듯이 떡상이 되면서 알트코인 때문에 강아지 물리는 게 전 세계적으로 발생을 할 거예요. 형님들 누나들이, 아,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커뮤니티에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게 순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 세계의 모든 분들이 여기에 물릴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캐 물릴 겁니다. 한번 보세요, 형님들. 신중을 기하고 일부 수익화를 실현하세요. 형편이 좋다면 집이나 차를 사시고 적어도 멋진 자켓이라도 사시길 바랍니다. 그 수익의 일부를 가져가서 즐거운 일에 투자하세요. 암호화폐 미친 듯이 오른다는 그 시그널입니다. 잘 빠져나가시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형님들. 아, 스승의 날 관련해서 형님들 나도 엄청난 후원 예 메시지 정말 많이 보내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그런 것 같아요. 형님들과 형님들 누나들과 그리고 도리나티 분들 정말 힘든 시간 같이 해왔기 때문에 아 지금 또 이렇게 또 즐거운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아까 스테이킹 석달 이자로 마이바흐 예, 머스탱 예, 진짜 소름 돋았는데 아 정말 기뻐요. 정말 기뻐. 요번에 이런 것도 없이 가족 형제들도 이렇게 얘기해도 시기나 아니면 재산을 어떻게 물려받을까 이런 건데 저는 진짜 멀찍하게 떨어져 있잖아. 아, 형님 누나들 힘들 때 지켜봤잖아. 예, 어떻게 보면은 형님들 누나들의 그런 거 하나하나 지켜봐왔던 게 도리도리였기 때문에 형님들 누나들이 또 저를 또 그만큼 또 아껴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제가 형님들 누나들께 드리고 싶은 이 얘기는 판때기가 너무나도 이제 편하게 보이죠 형님들 이미 알고 가는 판 예, 우리는 예, 어제의 여몽이 아니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너무나도 예, 잘 드러나는 판 예, 형님들 누나들과 함께 같이 갑시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 이야기는 대공황 환경 이슈 어떤 것을 주시든 감사히 받겠습니다 세력들께 이야기 드린 겁니다 모든 아젠다는 모두 다 정해졌고 예, 몇 년 전부터 준비가 됐죠 IMF, 버블닷컴, 뭐 리먼 사태 그때는 몰라서 당했다면은 이제는 너무나도 눈에 그냥 보이는 그런 판입니다 형님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대공황, 환경 이슈 어떤 것을 주시든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거이 도리나티의 예, 여유로움 아니겠습니까 형님들 알고 가는 판입니다 형님들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밤 되시고 또 좋은 소식으로 화요일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리도리였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꾸랑아리님께서 도리니 엔드곡 히어로 투나잇 너무 좋습니다. 예, 방송 6개월 매일 들었더니 가끔 환청이 들립니다. 가수처럼 점점 강해져서 강해져 가는 멘탈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년 동안 도리님과 같이 공부하며 버텨온 나티님들 이 시장에 모두 승리자라고 꿀항아리님께서 예, 감사합니다. 예, 2021년도 초대박 나시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도리도리였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